자, 역시나 유닛 1의 1번 지문 가보도록 할게. 그래, 주제 묻는 문제였네. 자, natural grass is an important component. 야, natural grass가 뭐냐? 그렇지, 천연단지지. 자, 천연단지는 중요한 구성요소래. 뭐의 구성요소냐면 이런 것들의 중요한 구성요소입니다. 얼번하면 도시에, 루럴하면 시골. 그러니까 도시나 시골에 있는 정원. 그리고 그 도시나 시골에 있는 풍경.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바로 천연잔디입니다. 그딱 풍경을 봤는데 잔디가 쫙 깔려있고 멋있잖아. 너희들 집에 이렇게 정원에 잔디가 쫙 깔려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멋있겠어. 물론 뭐 우린 그런 데 살지 못하지만. And 그리고 많은 홈오너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appreciate, 감상합니다. 뭐를? 천연잔디의 아름다움을 감상합니다. 근데 어떠한 천연잔디의 아름다움이냐? Growing on their garden, 그들의 정원에서 자라고 있는 천연잔디의 아름다움을 감상합니다. 자, 요거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지 말고 얘들아, 막 미국 이런 데 있잖아. 그런 데 가면은 막 정원에 잔디 막 깔려 있어가지고 막 모잉하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생각하면 돼. 자, however, 하지만 few recognize, 인식하는 사람이 거의 없대.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는데 뭐를 인식하지 못하느냐? 천연잔디가 환경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미관상 잔디가 있으면 예쁘다라는 건 인식은 하는데 이 잔디가 환경적인 이점이 있다는 것은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야. 자, 아덜된 하면 뭐뭐 외에도라는 얘기니까 아름다운 외관 외에도 환경적인 이점이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느낌 오지, 얘들아? 그럼 이 사람은 이제부터 무슨 얘기하고자 하겠니? 천연잔디의 환경적인 이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지. 이제부터 그 얘기만 이제 주구장창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야, 씨. 천연잔디가 있으면 외관적으로 이쁜 거 말고도 환경적인 이점인데 그거 잘 모르더라.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이제 시작하는 질문이야. 자, 실제로 천연잔디는 sustainable, 지속 가능합니다. 그리고 can deliver multiple advantages, 다양한 장점들을 가져다 줍니다. 어떠한 장점들이냐면은 인공잔디로는 매치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인공장비로는 상대할 수 없는 많은 장점들을 가져다 줍니다. Most of all, 무엇보다도 그것은 be responsible for. 원래 be responsible for 하면 뭐뭐에 책임이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뭐뭐에 책임이 있다는 얘기는 for 뒤에 있는 내용을 할수 있다는 얘기야. 뭐 천연잔디는 뭐를 할수 있느냐? 탭, 가둘 수가 있대. 뭐를 가둘 수가 있냐면은 첫 200만 톤의 먼지들을 가둬둘 수가 있대네. 언제? 이치에 하니까 매년. 근데 어떠한 1200만 톤의 먼지냐면은 otherwise 하니까 그러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가둬두지 않았다면 공기를 오염시켰을 1200만 톤의 먼지들을 잔디들은 가두어둘 수 있습니다. Rest dust blowing around. 자, 여기서 blowing around는 앞에 있는 rest dust 꾸며주는 현재 분사고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지? 자, 날리는 먼지가 적어진다는 것을. 그러니까 천연잔디에 이제 가둬지다 보니까 날리는 먼지의 양이 적어지겠지? 그럼 날리는 먼지가 적어진다는 것은 의미합니다. 호흡이 더 편안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먼지를 가둬둠으로써 환경적인 이점을 천연잔디가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어. 그 다음 두 번째, The dense root system of nature, natural grass in addition. 여기까지가 주어. 그 다음에 in addition은 지금 도치되어 있는 거지. 원래는 문장 맨 앞으로 빼도 됩니다. 자, 천연잔디의 빽빽한 뿌리 체계는 플레이어 키로 역시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토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대. 그리고 providing 제공합니다. 뭐를 제공해 주느냐? stability 하니까 안정감을 제공해 줍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여기서 그것이라는 건 당연히 뭐가 되겠어? 토양. 아, 토양 속으로 빽빽하게 뿌리를 내리다 보니까 토양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감 있게 생성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역시나 천연 잔디래. 자, 이러한 뿌리 체계 덕분에 천연 잔디는 줄이는 걸 도와주는데 뭐를 줄이는 걸 도와주느냐? 침식이 줄어드는 것을 도와줍니다.
어떠한 침식인데 바람이나 비에 의해서 약이 되는 침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해돼 얘들아 이게 뭔 소리인지. 땅 밑으로 잔디가 빽빽하게 뿌리를 박고 있으니까 그만큼 단단하게 땅이 고정이 되고 바람이 불거나 비가 와도 땅이 흔들리거나 침식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자, it also contributes. 자, 그것은 또한 기여를 하는데 뭐에 기여하느냐? 오염물질을 없애는데도 기여를 합니다. 어디 있는 오염물질이냐면은 물에 있는 오염물질을 줄이는데도 기여를 한대. as 뭐뭐 할 때, 뭐 할 때 그것이 여기서 그것이라는 건 물이 되겠지? 물이 토양을 이동할 때. 그럼 물이 토양을 이동하면서 물 속에 있는 오염물질들이 그 빽빽한 뿌리에 걸림으로써 깨끗한 물로 흐를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역시나 또 천연잔디의 환경적인 역할이라고 얘기하네. 그래갖고 환경적으로 천연잔디가 어떠한 이점이 있느냐 그거에 대한 설명이 요 지문부터 나왔던 거지. However를 기점으로 해갖고 자 그럼 우리 문법적인 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자. 일단 여기 growing이라는 거 ing 형태 앞에 있는 grass 꾸며주는 현재 분사라는 거 하나 가져가고 그 다음에 however 요 연결어 묻는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역접의 접속사 가져가고 그 다음에는 여기 매치 무엇 무엇을 상대하다라고 할 때 무엇 무엇을 해당되는 목적어 없으니까 여기에 목적적 관계대명사가 생략돼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야겠지. 그리고 요 that은 당연히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 따라 나오고 있으니까 위치로도 바꿀 수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여기 blowing 앞에 있는 dust 꾸며주는 현재 분사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 dust와 수일치되는 means가 되겠지. 그 다음에 in addition이라는 연결어 그 여기 플레이에 s 붙어 있는 이유는 누구랑 병렬 구조 가는 거니? 이 뿌리 체계랑 병렬 구조 가는 거야. 그 여기 프로바이딩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분사 구문이고 분사 구문. 그다음에 여기 cost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과거 분사 형용사. 그 다음 요거 to 있잖아 얘들아. to가 전치사잖아. 전치사 뒤에 나와 있어서 그래서 ing 동명사 형태로 받아주고 있다는 것도 연결해 두도록 하고 contribute to 할 때 to는 대표적인 전치사 역할을 하는 to가 되지. 자, 그래갖고 요렇게 봐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용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부분은 요건 결국에는 천연잔디의 환경적인 이점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천연잔디는 환경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다. 요 내용 가져가면 되고 그 환경적인 이점에 대한 게 요 문장을 기준으로 해갖고 나오고 있다는 거. 오케이.